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선택해 주시고 다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환상은 초월적인 겁니다. 신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 초월, 신비 그러한 영역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성과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성과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성을 넘어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를 무시한 신비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것은 더욱더 잘못된 것입니다.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돼서 성전을 재건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10년 동안이나 성전은 방치되었고 성벽은 지어지도 않는 채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일으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환상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기적적인 환상을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환상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여덟 개의 환상 가운데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린 대적들,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죠. 이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괴롭힌 주변의 열국들에 대해서는 내가 몹시 화낸다, 화가 난다, 진노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뿐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환상에 나타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환상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환상에서 보여주신 이 말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을 무너뜨린 그 열국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린 열국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너무너무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하고 다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세 번째 환상이죠. 서로 이렇게 환상과 환상이 서로 맞물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진노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환상에 네 개의 뿔이 나옵니다. 어떤 동물인지 나오지 않는 것은 뿔만 보여줘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이죠. 네 개의 뿔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명의 대장장이 철이나 뭐 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셔서 만드는 그런 대장장이. 대장장이들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네 개의 뿔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그런 주변의 대적들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석을 주셨어요. 또 대장장이는 누구입니까? 라고 그럴 때 이 뿔들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설명해 주셨어요. 스가랴 환상이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어렵지 않은 것은 그 환상 가운데 해설이 다 나와요. 해설이. 이 해설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복잡하게 해석을 했을까. 스가랴 환상에는 그 환상 가운데 해석이 다 나오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개의 뿔들을 네 명의 대장장이가 꺾어버리고 부숴버린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뿔은 성경에서 언제나 힘과 권세를 상징하죠. 이 뿔이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데 힘과 권세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죠.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다 그런 고백이 또 나와요. 또 시편 92편에도 보면 주님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 들어올리시고 좋은 기름으로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들소의 뿔처럼 이렇게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힘과 권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는가? 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에 나오는 뿔들은 어떤 뿔입니까? 2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뿔들은 유다를 흩어지게 해서 그 백성 누구도 자기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또 19절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뿔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여러 민족들이 있죠. 아시리아로부터 시작을 하면 아시리아, 또 이집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의 2장에 나오는, 1장, 2장과 7장에 나오는 그런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의 기초에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을 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까지. 그래서 네 개의 뿔들이라 그래서 네 개의 왕국을 이렇게 찾아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그렇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 뿔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뿔을 들어 올려 유다를 흩어지게 하고 유다 땅을 짓밟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을 들어 올렸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뿔을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그 힘과 권세를 자신의 교만으로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그 힘과 권세를 남용하고 악용하고 탐욕스럽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뿔을 들어올렸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시편 한 곳의 말씀을 보면 75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했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낮추시고 누구는 높이시는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살지 말라. 또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왜? 높이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뿔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스스로 교만함으로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미있게, 아주 재미있게 말씀. 바보처럼 굴지 말라. 혹 주변에 거만하게 사는 분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메모해서 전해주십시오. 바보처럼 살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고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에게 오신 분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시다. 바보가 되지 맙시다. 교만한 바보는 아무도 못 거칩니다. 교만한 바보는 아무도 못 거칩니다. 교만하게 그렇게 바보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픕니다. 아주 아픕니다. 왜? 대장장이가 그 뿔을 깨트리고 꺾어버리기 때문이다. 뿔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 뿔을 깨트리려면 얼마나 강한 망치가 때려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장장이 같은 이 망치, 그 망치로 그 뿔을 깨트릴 때, 그 뿔이 부서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교만의 뿔이 꺾어질 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열방의 힘과 권세는 뿔을 스스로 들어올린 교만한 힘과 권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교만하여졌을 때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것이 있고 심판의 도구로 잠시 악하게 쓰임받는 게 있습니다. 선한 일에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정말 아름다운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 때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는 선한 자를 사용하시기보다는 그보다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악한 자를 심판할 때 쓰임받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선한 일에, 기쁜 일에, 즐거운 일에, 축복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행하실 때에 열방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더 악하게, 고통스럽게, 잔혹하게 그 백성들을 대했다는 거죠. 15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나는 내 백성에게 화를 조금 냈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은 내 백성에게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다. 그렇게 말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뿔을 들어올려 그들의 교만한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게 그 백성들에게 대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의 뿔을 반드시 꺾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예언서에 보면 주변의 열국들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열국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 중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교만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보면 오바디아라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이죠. 오바디아 1장 2절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게 만들 것이니 내가 철저히 멸시당하게 될 것이다. 높은 평원의 바위굴 은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아, 내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낼 것이다. 높은 평원의 바위 굴에 있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다니며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거죠. 누가 나를 여기서 끌어낼 수 있단 말이냐.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 정도라는 거니까 얼마나 높은 일인지. 표현이 기가 막히죠. 독수리처럼 날아다니. 누가 하늘을 나는 그 독수리를 끌어내릴 것인가. 그러면서 누가 나를 끌어낼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끌어낸다. 내가 너를 끌어낸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환상에 보면 이 네 개의 뿔들을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꺾으신다고 말했어요.
왜 대장장이가 네 명입니까? 뿔이 네 개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뿔도 예외 없이 반드시 뿔이 열 개면 열 개의 뿔을. 이 네 개라는 것은 사실 네 개의 국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그 숫자가 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뿔도 예외 없이 반드시 꺾으신다. 그리고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뿔도 하나님의 대장장이는 반드시 부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장장이를 네 명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교만한 뿔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대장장이 몇 명 필요합니다. 내 사방에서 괴롭히는 뿔을 카운트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교만한 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장장이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대장장이가 오면 끝난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고대 근동의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고대 근동의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교만한 나라들의 종말이 어떠했던가를 보여주죠. 우리가 알다시피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 중에 한 문명, 애굽 문명,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지만 교만이 하늘에까지 높이 올라갔다. 바로가 신이 되려고 했던, 불멸하려고 했던 미라를 만들고 온갖 그렇게 교만의 그 모습을 보여줬던 애굽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셨죠. 아수르를 통해서 꺾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문명도 없는 민족이면서 그냥 잔인하기만 하는 민족이죠. 아주 문화 말살시키고 문명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잔인하기만 하는 교만, 그 아수르의 교만을 어떻게 꺾으셨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로니아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교만을 꺾어버리셨어요. 바벨론은 그래도 다른 나라 종교를 인정하고 유화정책을 했지만 역시 교만했어요. 그 바벨론은 메대 페르시아 나라를 통해서 꺾으셨어요. 많은 지역을 지배했던 이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아주 작은 나라인 그리스를 통해서 꺾으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나라 그리스를 통해 꺾으셨어요. 그리스의 교만은 로마를 통해 꺾으셨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 제국의 교만은 게르만 민족을 통해 꺾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대장장이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를 통해서 꺾으시는 거예요. 나라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교만의 뿔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교만의 뿔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게 아니라면 내 스스로 뿔을 높이 들어올린 뿔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장장이를 통해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했던 그 주변의 교만한 뿔들을 꺾어버리신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주변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죠.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적들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들의 교만한 뿔을 꺾어버릴 테니 너는 나에게 집중해라. 대적들 핑계대지 마라. 나만 바라보라.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마라. 대적들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 교만의 뿔을 꺾어버릴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 상황은 내가 해결하겠다. 너희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렸던 과거의 역사에 너희 손절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볼 때 이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의 교만한 뿔을 꺾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에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방에서 대적들의 교만한 뿔을 경험한 거예요. 때로는 이방인들,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의 교만의 뿔들, 지식과 경험과 이방신들의 사로잡힌 이방인들의 교만한 뿔로 인해 상처를 받고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죽을 뻔하고 파산하고 그런 수없이 많은 교만의 뿔들로 찔림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 크리스천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의 뿔들에서 공격을 받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교만의 뿔을 꺾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직 자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대적의 교만한 뿔도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기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행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의 죽인 것을 자기의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 죽인 것을, 죽으심을 몸에 항상 짊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형제도 가운데 많은 그 로마 시대의 사형제도가 다양하게 있었지만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죽은 시체를, 산 사람을 죽은 시체와 이렇게 그대로 포개서, 얼굴은 얼굴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포개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의 도끼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서서히 스며들어서 죽게 하는 그런 벌이 있었다는 거죠. 사형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 그건 예수님의 시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꽉 끼로 안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생명의 부활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주변의 여러 교만의 뿔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문제는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의 뿔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주변의 재력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의 뿔이 일어난다면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이런 고백을 한 거죠. 나는 질그릇이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주님이 보배시다. 내가 보배가 아니다. 교만은 내가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만 사랑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나는 보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으로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만 사랑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누군가 교만을 가리켜 자기만 즐기는 병이다, 자기 스스로만 즐기는 병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는 속이는 거죠. 자기도 모릅니다. 나중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해요.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제가 지금까지 가장 겸손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제가 한참 은혜 받고 대학 때 은혜 받고 몇 년 동안은 정말 천국을 사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다 영접하는 것 같았고,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군, 당신의 눈에는 교만이 서려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이었어요. 왜? 나처럼 겸손하고 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교만하다니 저런 교만한 목사님이 있나. 그때 저는 가장 겸손하다고 생각했던 때예요. 근데 가장 교만했어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교만의 영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가끔 은혜 받고 말씀 깨닫고 뭔가 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도구로 쓴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세 개의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은 나이나 지식이나 재물의 정도에 따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지도자이든 아니면 평범한 개인이든 영적 지도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교만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공동체 안에 교만한 사람이 뿔을 들어올린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교회 안에 교만의 뿔을 들어올린 사람이 교회가 깨집니다. 교만의 뿔을 들어올린 지도자가 있으면 국가가 깨집니다. 교만의 뿔을 들어올린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뿔을 꺾으시기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 교만의 뿔을 들어올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교만의 뿔을 들어올린 나라 민족이 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교만의 뿔을 들어올린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유명한 교회라 그래서 교만한 뿔을 들러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출석하냐 할 때 자랑스럽게 마음속에 건강한 프라이드를 가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교만의 뿔을 들러올리면서 오늘의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돼요.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교만의 뿔을 들러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출석하느냐가 내 신앙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유명한 영적 지도자를 안다 그래서 그게 내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역사의 이름을 남겨보겠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만의 뿔을 들어올렸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나라 이름만 남겨보겠다고 하던 나라들이 역사로부터 퇴출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의 뿔을 들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뿔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교만의 뿔을 꺾고 꺾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귀한 일에, 선한 일에, 축복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혹시 교만의 뿔이 있다면 그 뿔을 스스로 내림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시대에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교만의 뿔을 들어올린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됩니다. 부강함을 자랑하는 민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끌고까지 왔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워진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교만의 뿔을 들어올렸기 때문이에요. 교만의 뿔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의 뿔을 들어올린 모든 민족들을 꺾어버리셨던 엄중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교만의 뿔을 들어올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에, 선한 일에,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